수업이에요. 오늘은 손거울을 만들어 볼 건데 다이소를 갔더니 양면 손거울을 2,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접 부분을 떼내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새로 장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비 도안을 그렸어요. 전에 한번 나비 비녀를 만들었었죠? 요번에는 똑같은 나비인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건 칼라 공예철사고요. 그냥 문방구에 파는 그런 와이어예요. 와이어를 도안 따라 잘 구부려 줄게요. 날개 양쪽 도안이 완성됐습니다.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일단 고정을 해야 돼서 이렇게 테이프에 고정을 해줬고요. 이제 색을 넣어볼게요. 색을 넣으면서 와이어들도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요번에 넣어볼게요. 저번에는 하얀 나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투명하게 알록달록한 나비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핑크, 일단 색을 투명하게 좀 내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색을 조정을 해볼게요. 만들어둔 색에 한 장의 조색제를 조금씩 넣어볼게요. 조금만 넣을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색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보라색을 가장 안쪽에 됐고요. 한번 띄워볼게요. 일단 테이프 작업을 좀 제거해주고 이렇게 좀 레진이 묻은 곳은 1차로 다듬어줄게요. 거울은 따로 색을 넣지 않고 프리저브드나 아파로 좀 꾸며줘 볼게요. 먼저 레진을 바르고 그
위에 아파로 꾸며줄게요. 여기에 스팽글 글리터랑 여러가지 글리터들을 조금 넣어줄게요. 큰 나비를 넣을거지만 작은 나비도 한두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포인트가 되겠죠? 모양 글리터들로 채워줄게요. 여기에 살짝 반짝이 조색제를 조금 발라줄게요. 좀 이렇게 뜬 부분을 눌러주고 반짝이도 적당히 넣어줬다면 이제 큐어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나비 날개를 마저 완성을 해줘야 되는데 앞쪽을 좀 꾸며주고 뒤쪽도 마무리를 해볼게요. 날개에 레진을 발라주고 글리터로 좀 꾸며줄게요. 먼저 베이스 글리터를 나비 몸 중심에서 나비 날개 바깥쪽으로 가볍게 발라줄게요. 안쪽이 더 글리터가 농도가 진하고 겉으로 갈수록 희미해지게 발라줄게요. 글리터가 다 발라졌으면 다음엔 좀 입자가 굵은 글리터를 발라줄게요. 되게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화려한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색을 좀 단순하게 넣으셔도 좀 글리터도 안 넣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꾸며보시면 취향대로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 하다보면 어떤 분들이 좀 단순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다보면 어쨌든 취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글리터를 발라줬다면 이게 와이어가 좀 많이 가려진 거를 보이게끔 이렇게 선을 보이게끔 이렇게 다듬어 줄게요. 마지막으로 좀 이런 모양 글리터로 포인트를 좀 넣어주고 싶어요. 날개를 앞뒤로 한 번씩 코팅해 줄게요. 큐어링 할게요. 아까 큐어링 한 손걸인데 이제 위에 한번 코팅을 해서 좀 평평하게 만들어 줄게요.
선택지로 표면을 마무리하고 손거울은 끝낼게요. 표면이 평평해지면 큐어링 3분 하고 마무리할게요. 날개도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조금 울퉁불퉁하거나 다듬어줘야 될 부분들을 지금 다듬어줄게요. 나비 몸통을 여기다가 붙일 수 있게 이런 무늬가 있는 커넥트들을 연결해줄게요. LED 겸용 레진이고요. 이제 위에다가 큐빅을 붙여서 나비 몸통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비 몸통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달아주기 전에 여기 날개 밑면을 광택제로 한번 코팅을 한번 해줄게요.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나비가 좀 크게 만들어졌는데 더 작았으면 와이어 작업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튼 한번 볼까요? 나비 몸통은 이런 식으로 날개하고 잘 연결이 됐고요. 날개는 이렇게 투명하지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색을 좀 여러 가지 색을 그라데이션 하면서 더 반짝이 글리터들을 여러 종류를 넣어주면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 보여요. 어떤 각도에서는 어떤 색이 많이 보여서 밝게 보이고 어떤 각도에는 어두운 색이 많이 보여서 좀 어둡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장식 거울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좀 복잡한 모양으로 날개를 장식하고 날개도 좀 작게 작은 나비로 해서 또 다른 것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나비 아이템을 좋아해서 처음부터 좀 나비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스킬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이전에는 더 간단하게 만들었고 점점 좀 이렇게 패턴을 복잡하게 하고 색도 좀 다른 색 나비로 처음엔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이번엔 좀 투명하게 만들었고 다음에는 또 다른 기법으로 해서 나비가 들어간 아이템은 좀 꾸준히 만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작업은 만족보다는 좀 흥미롭고
완성해 나가는 단계 중에 중간 단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도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